우리나라에서는 과일로 잘 먹고 있는 토마토인데요. 사실 토마토는 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토마토가 채소인데 과일로 먹는 걸까요?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서양 요리가 많이 전파돼서 토마토를 음식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전에는 토마토를 요리에 넣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는 토마토가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토마토를 과일이 아니라고 채소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도 먹지만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서양뿐만이 아니라 중국 음식에도 토마토는 요리 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에서 토마토를 요리로 해서 먹기 때문에 채소라고 하는 걸까요? 자, 토마토가 과일이 됐건 아니면 채소가 됐건 과일과 채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구분은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하고요. 채소는 풀에서 열리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원예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채류에 속하는 채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채소의 종류 중에서 과실과 씨를 식용으로 하는 것이 과채류, 잎사귀를 먹는 엽채류, 뿌리를 먹는 근채류와 대응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 참외, 수박 등의 밭과의 채소, 토마토, 가지 등의 가지과의 채소, 잠두, 완두 등의 콩과 채소, 그 밖에 딸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분류로 보자면 토마토는 채소에 속하는 게 맞죠. 상식적인 관념상으로 딸기와 수박, 참외가 과일이 아닌 채소라는 분류에는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적 정의에 따르자면 이런 분류하고는 또 다릅니다. 과일은 씨방이 자라서 씨를 감싸면서 조직이 성장된 걸 말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지, 오이, 호박도 이런 의미에서는 과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나 오이가 과일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쉽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또한 토마토를 과일로 먹는지 음식으로 먹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과일인지 채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식사를 할 때 요리류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라고 하고요, 식사를 끝난 후에 후식으로 먹을 경우에는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토마토를 주로 과일로 먹는데요, 서양 요리에서는 토마토를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토마토는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마토가 과연 채소일까요? 아니면 과일일까요?